지금 몇 시야? 3시 19분. 3시 19분. 265km 출발. 네, 안녕하세요. 여쯔입니다. 오늘은 그 고창으로 출조를 나가는데요. 자다 말고 잠이 안 와서 지금 새벽 3시 17분에 집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 처음 목적지는요, 고창에 있는 독림지수로예요. 몇 년 전에 거기서 본 붕어가 늠름하고 멋지길래 일단 목적지를 고창으로 하고요. 혹시라도 여의치 않으면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앞을 지나는데요. 저희 집이 봉천동이에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새벽이라서 그런지 차가 거의 없네요. 잠깐이 거리 그 언젠가 자기 거 근데 폰이 오디오가 너무 오지다 그대 어떡해. 어떡하냐. 길이 안 보여. 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유리창이 더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앞이 안 보여가지고 어떻게 가냐. 어머, 어떡하냐. 도로가 안 보여. 안개 노래를 부를 일이 아니다, 여보. 또 아저씨도 저거 앉으면 되네. 낙차하시네. 낙차하시지. 저기 봐. 몇 자리가 벌써 다 맞춰져 있는 거야. 야, 대단하다. 어? 여기도 다시 막. 저 자리 같은 거. 여기도 자리는 있네. 자기야. 앞에가 자리가 더 많어, 사람이. 여기 아직 안 나오나 봐.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다, 이거지? 불어가지고 천상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검색해보니까 바람이 12까지. 눈 뜨자마자 갑자기 침출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오늘 씨앗 커졌는데? 오우. 야, 어린애나, 임마. 오늘 씨앗이 커졌어, 어제보단. 오, 월척. 월척만 두 마리.
네. 요번 조행은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요. 첫날 이틀은 영암에서 바람 때문에 고생하고 또 고창에서 3일 동안 눈보라 속에 갇혀있고 나머지 이틀은 다시 영암으로 내려와서요. 요렇게 작고 예쁜 애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물론 뭐 사이즈는 조금 미흡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손맛 보고 또 즐겁게 보낸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얼굴 보여줘서 고마운 붕어들 방생하고요. 저희는 아직 ING예요. 또 어디로 갈지 오늘 하루 편하게 쉼하면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조행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네, 방생 장면 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